반갑습니다. 오늘도 날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올 봄엔 참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우리 제니가 너무 핑크핑크한 꽃송이를 피워줘서 제가 예뻐서 또 찍어보네요. 제가 잎에 무늬가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아이가 제게 왔는데 햇빛에서 이렇게 적응 훈련이 되고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선명하게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생각보다 이쁜 꽃이 폈어요. 자그마하지만 너무 색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제니가 이파리 위주로 감상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예쁜 꽃까지 또 달아주니까 더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또 비가 주렁주렁 오고 산이 뿌였네요. 비가 와서 원종 방울봉 낭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완전 힘이 없던 아이인데 이제 라인도 생기고 성장하기 시작하네요. 여기 또 당인금도 지금 너무 햇빛 못 봐서 지금 창틀 위에 올려뒀더니 조금씩 더 잎이 선명해지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백봉이랍니다. 이 아이도, 아이고, 제가 또 이름이 생각이 언뜻 안 나네요. 블루라이트예요, 블루라이트. 봐도 잎이 배추 이파리처럼 푹 퍼져가지고 제가 또 햇빛 나눠준다고 올려놨더니 그나마 라인이 좀 생기면서 예뻐지고 있어요. 어머나, 저기 물방울 먹으면 애가 너무 예뻐요. 저기 복잡한 복닥거리는 자리에서 저기.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방울복랑도 여기 복잡한 틈에 끼어서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그냥 꽃대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비를 그렇게 막아도 색감이 아직 이만하면 봐줄 만한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햇빛 많이 보면 빨갛게 되는 아이인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지금 이따가 영상 속에 제가 이름 넣어 드릴게요. 이제 화재 금도 완전히 힘이 없더니 이제 밖에서 힘이 좀 들어가고 색감이 은은하게 나타나요. 제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해요. 을려심 이런 아이들. 비를 많이 맞아서 색감은 다 빠졌지만 그때 그래도 이쁘도록 립스틱 찍어 바른 모습이 너무 예쁘죠. 예, 얘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 지금 수영이 예뻐서 제가 특별히 더 예뻐해 주고 있답니다. 이 방울복랑도 묵어서 이제 포도알처럼 땡글땡글 해졌어요. 제가 워낙 흙을 박하게 쓰다 보니까 얘들이 잘 자라지는 못해요. 막 나무처럼 쑥쑥 크지는 못하는데 땡글땡글하니 예쁘게 자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벨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아주 조금 더 자라면 아주 풍성하고 이쁜 나무처럼 잘 자랄 거예요. 미니벨 금도 이쁜 아이인데 색감이 엄청 이쁜 아이인데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예뻐요.
기도 했다. 레티지아도 빨갛게 예쁘대요. 근데 지금 이제 비를 자꾸 맞다 보니까 초록초록 합니다. 그래도 싱그러운 맛이 있잖아요. 여름 모습도 예쁩니다. 아이고, 여기에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 이름표가 붙어 있네. 이름표를 한번 볼게요. 홍미인이에요, 홍미인. 홍미인이 무거워서 얼굴이 이렇게 땡글땡글 하답니다. 통통하고 이쁘죠? 얼굴 많이, 자구 많이 달기로 유명한 아이죠. 아주 좁은 분에서 박하게 땡글땡글하게 자르고 있답니다. 아이고, 귀 맞은 모습 좀 보세요. 빗방울이 좀 보석처럼 달려있어요. 여기 일본 염자도 키가 좀 있으니까 그나마 고개를 쑥 내밀고. 너무 햇빛 강해지면 이제 일본 염자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색이 좀 바래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또 초연도 여기 뒤에 성민 화분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또 살구미 인근 너무 약하게 왔는데 지금 이제 약간 조금 건강해지고 있어요. 얘 좀 보세요. 예. 자고 다는 거. 여기 옆에 이민인가 그렇고요. 너무 예쁘죠? 자고 달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장틀에 또 로벨리아 보세요. 로벨리아는 물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물을 자주, 물을 안 주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을 주고 나면 또 이쁘게 살아나서 또 꽃도, 제가 꽃대 잘라서, 위쪽 잘라서 되게 물꽂이 해두고 나니 더 이쁜 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꽃도, 꽃대도 때에 맞춰서 잘라줘야지 이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또 우리 귀염둥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블루 서프라이즈. 더 색감이 나면 더 이쁜데. 여기 좁은 데서 사느라 고생이죠. 저희 집은 애들이 좀 고생을 해요. 여기 자리가 좁다 보니까. 네, 요렇게 작답니다. 이제 걸어뒀다가, 이렇게 이제 햇빛 보라고 이렇게 밖에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요렇게 내놔요.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문가드니스에요. 문가드니스가 이게 우리가 흔히 재밌는 말로 문디가시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라인이 예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입 끝으로 라인이 예뻐서 또 매력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거리에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우리 집 애들 너무 고생시켜서 제가 좀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또 좁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기 바질도 지금 손을 봐줘야 되는데 꽃이 피어서 그냥 손을 못 봐주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서 휴밀리스도 분이 너무 작은데 또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해서 큰 분으로 분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럭저럭 지내보나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 살금 민금 하나 공분에 하나 끝까지 나이 공분에 올려줬어요. 요것도 방울복랑이랍니다. 방울복랑. 제가 옆에 겨까지 정리하면서 공분에 심어줬더니 지금 또 나름대로 또 뿌리 내려서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꽃이 백봉국이 꽃이 엄청 예쁘게 폈었는데 벌써 제가 못 봐주고 벌써 꽃이 많이 졌네요. 요 근래에 좀 많이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근데 꽃이 참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요 아이 좀 보세요. 삼목둥이가 오늘 아침에는 꽃이 활짝 펴서 딱 하나. 꽃을 이렇게 달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펴가 딱 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공분이들.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 골라다 준 카네이션인데 정말 꽃이 아직도 꽃 하나만 이렇게 시들었어요. 아직도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분갈이 안 해주고 그대로 있어요. 너무 예쁜 꽃을 피워줘서 아들 마음이 때때로 느껴진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또 삼목둥이 친구네서 가져온 아이 뿌리 내려서 꽃 피워주고 또 여기까지 씨방까지 맺어주니까 너무 또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이게 또 얘 보세요. 예, 진짜 얘는 제가 1등 자리에 이 꽂이로 햇빛 잘 보고 비 잘 맞으라고 내놨다가 어제 저녁에 여기 안쪽으로 들여놨어요. 다른 아이 또 비 맞춰준다고. 이 아이 특히 사랑스러워요. 분이 크지 않아요. 작은 아이인데 제 분들이 다 대부분 그렇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얄밉게 생겼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지금 또 이 꽃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위로 살짝이 올라와 주니까 더 예뻐요. 오늘도 비 오지만 여러분 또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